소방관계법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 시험 특성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소방관계법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거를 법학시험으로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이 시험이 법학시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이 법학시험 아닙니다. 소방관계법규 시험이죠. 법규시험. 됐지? 법규시험하고 법학시험하고 다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법학시험하고 법규시험의 차이가 뭐냐면, 법학시험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물어봐요. 법의 원리, 이런 거 물어본다. 그두 번째, 이 법의 목적이 뭐냐?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법 조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이 현실에 적용될 때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냐? 저렇게 적용되는 게 맞냐? 어떤 게 맞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뭐야?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판례라고 해요. 판례. 판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학시험이 문제형식으로 나오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됐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법규 시험이 어떤 거냐면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도로교통법규 있지? 도로교통법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로교통법규를 보면 그 법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나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법의 목적성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만 나오죠? 법 조문만 나와요. 법 조문만. 몇 조, 몇 항, 이렇게 돼 있을 때이법 조문에 이게 맞냐, 안 맞냐, 요것만 나온다고. 판례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됐지? 특히 여기 있는 이 운전면허 시험이 쉬운 이유는 뭐죠? 문제형식이죠. 문제형식이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네? 나왔던 문제들을 쭉 적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 됐지? 사실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죠. 뭐만 계속 읽으면 되죠? 답만 읽으면 돼요. 답만. 답만. 선택지가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답만 계속 읽으면 돼요. 그 나중에 문제 풀때그 내가 읽었던 거에서 나오면 뭐야? 그게 계속 답인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방관계 법규 시험은 요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요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법의 원리 안 물어봐요. 목적성 안 물어봅니다. 법 조문 물어봅니다. 판례 안 물어봅니다. 문제은행식 아닙니다. 대체 오로지 뭐만 물어본다? 법 조문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 그러니까 뭐랑 완전히 달라? 법학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탈락입니다. 탈락. 그런 거안 물어봐요. 안 물어. 물어보는 걸 공부해야지. 물어볼 거 공부해야지. 대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치게 되면 그러면 난이도를 보통 상중하로 나누죠. 되죠? 나 상중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상에 속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선택지의 OX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뭐지? 문장 쫙 적어놓고 그 문장의 하나만 딱 바꾸는 거야. 그 문장의 하나만 딱 바꾼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게 틀린 문장이게 판단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됐지? 두 번째가 뭐냐면 흔하진 않지만 계산 문제입니다. 흔하지만 계산 문제.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시험이니까 작년 시험이지.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쉽게 나왔느냐?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 중에서 혹시 이과 출신 계시오? 이과 출신? 이과 출신, 이과 출신들이 한번 쉽게 문제 풀어내겠지. 쉽게 문제 풀어낼 건데, 문과 출신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한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법 조문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인데, 요거는 위에 나오는 요 OX를 구분하는 문항하고 조금 달라요. 기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분하고 분류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음 중에서 소화 활동 설비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럼 소화 활동 설비가 뭔지를 외우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네? 그게 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해 내겠지? 그런 문제 제일 쉽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문제 한 다섯 문제는 나옵니다. 됐지? 그럼 다섯 문제는 나오, 요런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년에도 내랑 공부해야 된다. 됐지? 내년에도 내랑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끔찍한 일이니까 절대 틀린 일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선택지의 OX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첫 번째 보시면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 탱크의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 거리 0.5m 이상의 간격을 둬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통이 있으면 그거 간격을 얼마나 띄워야 되냐는 거야. 법에 보면 몇 미터 띄우라고 돼 있다고? 2m 띄우라고 돼 있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지? 0.5m 띄우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틀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찾아내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게 문제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세 개는 맞는데 한 개만 틀린 거잖아요. 눈에 탁 띄어요. 근데 이거는 뭐 찾으라고 돼 있지?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지? 그러면 네개 중에서 한 개가 맞고 세 개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찾는 게 되게 힘들어져. 요런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용 인원이란 말이 나와요. 수용 인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 이 강의실에는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보시면 관람석이 없는 강당 한 개 바닥 면적이 요만큼 나왔다. 그다음에 강의실이 10개인데 각 바닥 면적이 57제곱미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사람 수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야. 사람 수를 계산을 해내야 돼, 실제로. 그 계산을 해내가지고 답을 톡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와요? 총 몇 명이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더 해야 되는 문제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나왔던 수용 인원 계산 문제 중에서는 제일 귀찮았던 문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법조문의 기준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되면 다 외우게 돼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수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어떤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뭐하고 있어야 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선생님 이거 못 외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방관이 못 되십니다. 외우셔야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로놓기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 됐지? 근데 보면 전부 다 응용하는 게 없잖아요. 뭐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법 조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법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니까. 그걸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과 분류 문항입니다. 거의 뭐지? 외우고 있으면 다 답 나오는 거.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방관계 법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암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몇 프로 좀 외워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 외우시면 돼요. 99% 외우면 된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이거를 딸딸딸 다 외우면 합격합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실걸요. 딸딸 다 외우시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초시생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일단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 20%, 암기 80% 정도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재시생 이상은 암기 95%에 이해 5%. 더 이해할 것도 없잖아요. 야, 재시생들이 뭐 이해할 게 뭐 있냐? 이미 이해는 다 돼 있을 거냐? 뭐 이해 안 됐어도 상관없어. 이해가 안 돼서 떨어졌냐? 못 돼서 떨어졌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됐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됐지? 자, 반복을 위한 학습법을 생각해보면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된다? 반복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일단 내용 정리가 빨리 돼야지 내가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만 그 지루함과 싸우기 위해서 뭐 한다?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잘 배웠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학원 뭐 보면 뭐 기본 심화 올인원 강의가 뭐 3개월 과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의 재구성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출제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앞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면 뭐 소방기본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방기본법에서만 말하는 걸 답하면 돼요.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소방기본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으면 요 두 법을 섞어서 문제 내는 건 여태까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소방 역사상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한 문제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소방관계법규의 재구성입니다. 됐지? 그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일단 뭐 하신 다음에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핵심 압축 요약 특강을 듣기 전에 요걸 먼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요걸 먼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된 게 뭐다? 요게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순서를 외우는 거다. 순서를 완전히 다 흐트러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뭐 기출문제풀이 하고요. 그럼 실전 모의고사 마무리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기본 이론반. 일상 용어하고는 다른 이제 법조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을 조금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제 몫입니다. 그게 제 몫이고요. 두 번째는 잘 정리되지 않은 분류 항목들입니다. 법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할 거다? 일상의 요처럼 쉽게, 그 다음에 간단한 도식화하고 요약으로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수업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듣고, 잊을만 하면 다시 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의 재구성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수업은 다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독 이상을 했는데 나는 회독을 두 번, 세 번 정도 했는데도 맨날 헷갈려 이런 분들은 그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굉장히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분들이 선명해질 거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로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하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강의실에. 그지? 수업하기 싫다. 저도 수업하기 싫다는 생각을 막 합니다.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지?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뜨거운 걸 제일 잘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야. 아이가 더울 때는 불 안 난다는 보장 있나? 추울 때만 불 나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보장 있냐? 아니거든. 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야 할 이유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합격해야 되니까 라는 이유 말고는 없어요. 그게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 않을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해야 할 이유와 아주 절대 다수의 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적으로 계속 싸울 겁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 싸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하죠. 열심히 하면 선생님 합격합니까? 모릅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뭐가 확실하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노력 안 하면? 그럼 100% 떨어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력한다고 꼭 붙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대 케이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면 100%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력 안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안 생긴다. 확실하죠? 노력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도 확실합니다. 반드시 합격한다는 아니지만. 대체 그 가능성을 키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